제가 작가님과 친해졌어요. 드세요. 한점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어제 회사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네. 궁금한 브랜드 있어요? 일단 랩이랑 플라스틱 아일랜드랑 에고이스트는 제가 아는 브랜드고 요 친구 핑필드 제일 중요한 게 요 티셔츠인데 얘가 안 보여. 이제 한번 벗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담당자님 좋아하시겠다. 아주 뒤에서 뿌듯해하신다. 가슴을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숨쉴 게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시죠. 아 스튜디오가 있구나. 스튜디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분 이거 팬티 아니죠? 아 팬티 아니에요. 반바지. 아 팬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마스크 벗고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거 이 친구 누구예요? 딸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딸바보시구나.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촬영팀에서 근무하는 정태도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기에는 전형적인 포토그래퍼의 느낌이 나요. 이 모자도 그렇고 안경도 네. 그렇고 수염까지 네. 오늘의 출근룩 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흰색 계열 위에 옷을 입고요. 반사광 효과가 있어가지고 야외 촬영할 때 특히 좋고요. 반바지는 앉을 때라도 편한 나일론 재질의 반바지를 입었는데 신발이랑 깔맞췄어요? 지금 작가님들 별 희한한 포즈로 다 찍으시잖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포즈 있으세요? 와. 찍는 포즈. 아 찍는 포즈요? 어. 저 약간 이게 굽어서 이렇게 딸 찍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네. 아 갑자기 딸리게 하시는 거예요? 포토그래퍼로 일하시면서 네. 힘든 점? 직장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출근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몇 시까지 출근이에요? 10시까지 출근. 10시까지 출근인데 요즘 제가 애를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기 때문에 좀 일찍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힘드니까 저녁에는 뭐 끝나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세요? 술을 잘 안 마신다. 왜요? 술 잘 안 마시고 집에서 애 보고 가족들에 있고 그런 거 좋아해요. 가족들한테 희생하면 네. 아 나의 삶이 없나? 이런 생각 들 땐 전혀 없어요? 뭐 한 번씩 가서 현타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제부터? 밥 먹으면 밥 안 먹을 때 자자고 자고 자고 정말 진짜 미쳐버렸다 진짜. 여긴 7층 휴게실인데 식물을 키우네? 약간 독특하다 분위기가.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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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셨어요? 지금 업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팀에서 MD를 맡고 있는 강보경이라고 합니다. 에고이스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에고이스트 브랜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에고이스트는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한 브랜드고요. 디테일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신입사원분들에게 나오는 전형적인 말투가 교육받을 때 들었던 거 멘트 그대로 나오는 거 거든요.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이제 막 1년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 많네. 바로 울어. 지금 카메라 싹 치고 저희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출근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포카리 스웨트 룩이에요.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청량하고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편하고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치마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슬리퍼는 마시모 듀띠라는 브랜드입니다. 팔찌는 이거 저희 더에이모를 상징하는 머리끈이에요. 평소에 에고이스트 옷 자주 입으세요? 아니요. 왜요?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계층은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세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구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되셨으면 네. 나 40대, 50대, 60대 취향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조건 날씬해 보이는 거. 오 정답!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MD로서의 좀 인사이트가 좀 생기지 않았나. 선배님들한테 업무 보고하러 가거나 이럴 때 떨리지 않아요? 엄청 떨려요. 특히 매출이 좀 안 나올 때는 최대한 좀 불쌍하게. 어떤 게 포인트예요? 불쌍한 표정은? 위축되어 있고 미간에 주로 좀 너무 세게 하면 좀 화나 보이니까 살짝. 집안에 우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 가세요 선배님? 매출 보고 받으셨죠? 플래그십 스토어 랩 코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가방을 메고 계신 거예요? 뭐 사면 넣으려고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집어넣어서 퇴근하시는 거 아니죠? 전 여긴 랩 코스 모델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아름다우신데 자기소개랑 하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랩 T
디자인실의 스타일 디자이너로 있는 고잔디입니다. 페미닌한 아이템들이랑 캐주얼한 여성복들을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랩이 딱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디자이너님 보니까 딱 알겠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입고 오셨는지. 여성스러우면서 좀 캐주얼한 스타일을 추구해서 박시한 셔츠랑 슬립 드레스 입고 신발에 포인트를 준 착장을 해봤습니다. 가방은 어디 거예요? 아, MSGM. MSG요? 네, MSG. 디자인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7년 차예요. 지금 3개월 됐어요. 지금 이게 그럼 몇 번째 직장인 거예요? 세 번째예요. 와, 패션 업계가 좁잖아요. 본인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번 이직을 했겠죠? 그랬겠죠.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눈치가 빨라야 되고요. 언니들이랑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쳐 보이거나 하면은 카페로 데리고 가서 달달구리 디저트를 사준다든지 개개인의 테이스티를 알아야죠. 저는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소주!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의 뭐 관상에서 오나요? 분위기에서 오나요?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샘플실 같은 것도 안 돼? 샘플실이 뭐예요? 디자인실이랑 뭐가 다른 건가? 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뭔지 알아. 프로젝트 런웨이. 근데 엄청 바쁘실 텐데 말 걸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랑 어떤 브랜드 또 어떤 일 하시는지. 플라스틱 아일랜드 스타일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20, 30대 소비자들한테 토안구 스타일을 추구하는. 지금 여기서 제일 화려하게 네. 착장을 하고 계셔서 아, 네. 오늘 출근룩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안구 스타일. 되게 꾼데? 되게 꾼데? 여기 퍼프에 꽃무늬에 특히 색깔이 엄청 꾼데? 아, 오늘은 페미닌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슬림해 보이고 이렇게 플럭플럭거리면서 시원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조사 갔다 와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직접 시장조사를 나가요? 다 합니다. 시장조사는 디자인실에 있는 트렌디함을 네. 잃지 않아야 하니까 네. 디자인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봤죠. 요즘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스트릿에서 올라가서 트렌드가 돼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예전에 아 요거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야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이올렛 컬러든 블루 컬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저희 컬러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소재 서커 온다 할까? 올리블리한 약간 유철감이 있는 서커? 올리블리? 엠보싱 휴지 같은 오돌도돌한 소재? 덜 덥죠. 몸에 달라붙지 않아. 맞아요. 딱 달라붙으면 너무 덥고 네, 땀나고 그쵸. 그러니까 덥고 어디가 많이 젖으세요? 글쎄요. 글쎄, 어디가 젖을까? 왼쪽으로 가면 CEO룸이에요, CEO룸. 저기를 공략해봐야겠어.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일하는 사람인데. 아,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그냥 열시면 돼요. 아, 일단 자전거 세워놓고 네, 저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난 사무실에 자전거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 처음 봤어. 여기에서 얘기해도 돼요? 여기 너무 예쁜데? 그러면 진짜 캠핑하는 것처럼 아, 모닥불 있어요? 이 나무 태우면 안 되나, 책상? 근데 자기소개랑 어떤 네. 브랜드에서 일하시는지. 펜필드 팀의 디자인 팀에 소속돼 있고요. 그래픽 담당을 하고 있는 최기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펜필드 티셔츠 받았어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아메리칸 감성이 물씬 나도록 그 아트웍 개발을 했어요. 네, 디자인은 딱히 안 들어가고 로고만 그냥 넣는다. 별 개수도 중요하고요. 컬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또 밑에 어떤 글씨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브랜드의 정체가 뭐예요? 여기 어떠니 막 미국 국기도 있고 여기에도 미국 국기고 네. 여기에도 미국 국기고 미국에서 탄생된 브랜드고요. 아웃도어 감성의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담은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네. 출근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고 수영복 대신해서 입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이 로고 티셔츠랑 하이브리드 팬츠거든요. 나일론 와샤 원단을 써서 반스 신발은 편하고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룩이 완전 그냥 캠핑 가야 될 것 같은 룩이다. 펜필드 티셔츠, 펜필드 바지 쭉 꾸며주셨는데 회사 안에 유니폼 같은 느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 색깔별로 약간 기분 따라 바꿔 입으시는구나. 오늘처럼 네이비는? 몸 내고 싶을 때. 블랙은? 제 몸을 가리고 싶을 때. 오트밀은 약간 미국인 느낌 나고 싶다. 혹시 국적이 미국? 미국은 하와이밖에 안 가봤거든요. 미국에 대한 이런 문화가 이 영어만 봐도 너무 좋거든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부시 쪽인가요? 아, 오바마 다들 캐릭터가 독특하시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 아까 CEO실이던데 한번 만나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재상이 궁금해져요. 에고이스트, 랩, 플라스틱 아일랜드, 펜필드 다 그분들이 그 브랜드 자체?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패션으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어디 가면 좋을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무신사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 벗는 건 안 돼요. 안 돼. 찍고 싶으면 구독 알죠? 이렇게 찍어주세요. 좋아요.
아, 너무 잘 나가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없어. 이렇게 엄마가 말해, 이렇게.